우효광, 추자연 임신 중독 극복에서 진정한 부부로 더 행복해졌다. 배우 추자현이 남편 우효광의 내조로 임신 중독을 극복했다면서 더 행복해진 근황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에서는 달달한 신혼 생활을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자현, 우효광 부부의 근황이 공개됐다. 출산 후 33일,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추자현, 우효광 부부는 자신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그간 기사를 통해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직접 입을 뗐다. 추자현은 궁금해할 것 같다. 감사한 건 바다는 건강하게 잘 나왔다. 내가 노산이어서 그런지 출산하고 나서 임신 중독증 하나인 경련이 있었다. 다행히 응급 처치를 잘 해줬고 큰 병원에서 빨리 처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우효광과 팬분들이 걱정해줘서 행복하게 있다라며 다들 걱정하는 것 같아서 동상이몽이를 통해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산모님에 비해서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다. 그래도 우효광이 옆에서 너무 잘 해줘서 빨리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에 우효광은 마누라가 울어서 여기가 아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추자현은 아이를 낳는 걸 제가 쉽게 생각했나 보다. 경험이 없었던 거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겪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겪는 거다.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이지라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우효광도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아이를 낳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 아내가 강하게 버텨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를 듣던 추자현은 나한테 잘하라고 잘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들 바다에 관해 추자연은 바다가 너무 건강해서 얼굴이 보동보동하다며 앞으로 바다와 우효광과 셋이서 펼쳐갈 인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